제발 가자. 수영이? 언니! 재밌었어? 언니 들어올래? 나 정신 좀 안 좋아가지고 나 쉬고 있어. 아 진짜? 찍고 보라. 배 펴고 언니가 왔는데 전 너무 반가워서 언니! 이렇게 했어요. 근데 언니가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 조금 데이트가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거기까지 말을 안 했거든요. 제가 들어왔을 때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누웠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. 그러니까 예나가 문제가 크니까 둘이 잘 데이트를 하고 왔겠다 하는 뭐 그런 불안했다는 감정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. 아 처음이야? 혹시 뭐 시킨 거 있어? 피자? 밥 있어? 밥? 그 냉장고에 초밥 있어. 너는 예나 너는 밥 먹었어? 응 양식 먹었어. 양식 먹었는데 아 여기는 짜증난다. 한숨도 쉬고 그다음에 눈동자도 좀 흔들리고 많이 힘들었구나. 아 괜찮아? 괜찮아. 아 잠깐만. 몸이 안 좋은 거야? 아니면 저혈압인데 당이 또 떨어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. 아 힘들어서.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? 아니야, 아니 나 당연히 모르지. 아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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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할 거 아니지 모르지 당연히. 언니가 왜 뭐야? 연연아 괜찮아. 꿀차 이런 거. 데워줄까 지금? 일단 물 먹고 있어. 데워올게. 이거 데워올까? 아 아니. 야 따뜻한 물 먹어. 아 따뜻한 물 먹어. 어 고마워. 고마워. 와 좋다. 고마워. 맛있는 거 먹으면은 좋아질 거야. 그래.
자, 일단 입에 넣어봐 이거. 병간호 진짜 아니었어. 진짜 의사 같아. 그러니까. 여기요? 진짜 의사 같아. 그러니까. 여기요? 아. 잘 닦아봐. 들어갔죠? 응. 진짜 좋아. 뭐죠? 가서 진짜 시끄럽거든. 아, 어. 네. 아, 미안해. 엄태웅 의사에게 맡기고 옷 입고 씻고 해.